제시카 윤 목사의 주님과의 대화. 잠근 동산 362페이지 161. 주먹을 쥐시고 분노하신 예수님. 보라색 제비꽃 같은 나의 신부야, 잘 잤니? 네, 꽃이요? 저는 할미꽃인데요. 네, 잘 잤어요. 주님은요? 나는 자지 않는단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젯밤에 제가 딸 미셸한테 화상 채팅한 것 아시지요? 어제는 주님께서 그 아이의 환상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루 종일 울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어젯밤 우리들의 대화 중에 아이가 저더러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도 좋아서 행복해했어요. 주님이시지요? 저는 그 고백을 듣는데 그냥 역시 당신께서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냥 울었어요. 어제는 제게 장마 눈물의 날이었지만 당신 앞에서 우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행복입니다. 그저께 밤에 아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이의 자동차의 윔이 빠지면서 타이어 한 개의 구멍이 났었던 것 아시지요? 그 바람에 어제 스페어 타이어로 운전하며 다니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보고서 타이어 두 개를 무료로 주었대요. 그래서 사촌 남동생들이 타이어를 갈아주는 도중에 보니까 아이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타이어 한쪽에도 못이 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타이어 두 개가 필요했던 거지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무료로 채워주신 거라고 하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저를 아이 때문에 울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주님이시지요?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당신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째서 사람의 말은 고맙다라는 표현밖에 없을까요? 저는 아이의 고백을 듣고 또 울었어요. 당신께서 살아서 제 기도, 제 눈물 다 듣고 보고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그래, 다 안단다. 나는 과연 살아있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단다. 영의 세계는 말로 하지 않고 마음을 읽지 않니? 그래요, 주님. 참 신비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당신 앞에 정말로 티 없이 깨끗하고 청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니까요. 그래서 실로 두렵습니다. 제 속은 정말로 더러울 때가 많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볼 때에는 나의 피를 통해서 본단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내 눈에 보인다.
그러나 네가 회개를 하였을 때에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피의 막이 너를 덮고 있단다. 그리고 네 죄의 사함을 내가 하고 난 이후에 너의 죄는 망각의 강 위에 던져지느니라. 한 번 그 강 안에 던져진 죄는 나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단다. 너는 그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그 능력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언제든지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하여라. 그래야 항상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단다. 왜냐하면 네가 일단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다. 너는 이미 마음이 목욕을 한 상태이니 이제는 네 마음이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계속하면 된다.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하고 일단 회개가 끝나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참소를 할 수가 없단다. 그 후에 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 열매를 속히 맺지 않고 게으르면 원수 마귀에게 다시 참소 거리를 주는 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보는 매일 눈물의 회개를 하는 나의 신부들은 내 눈에 매일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느니라. 그런 이들은 마치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주같이 보이느니라. 아이고 보니나 예수님,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저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아주셨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로지 당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이 당신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빨리 천국에 가서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있을 마음이 정말로 없어요. 여기에는 제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가질 것도 취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게는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저를 취해 가주세요. 저는요, 잠자는 도중에 당신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제 손을 콕 잡고 우리들의 나라로 순간 이동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아니란다. 순간 이동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마. 그러나 모든 육신을 가졌었던 자는 진주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들어올 때에는 정말로 성대한 입성식을 해준단다. 너도 그 입성식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의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내 이름으로 한 모든 행위들의 보상을 받을 것들이 기념될 것이 아니냐. 그렇군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중생을 체험했을 때는 26세였으나 당신과의 참 동행을 시작했을 때는 나이가 들었으니 제가 세월을 너무 많이 허송해 버려서 받을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지금 이 마음밖에 없어서. 아니다. 너는 신부로서의 사항이 있단다. 너는 이 땅에서 내게 많은 영광을 올릴 것이니라.
그 영광을 네가 취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너에게 참 예쁘구나. 항상 기억하여라. 나는 이미 너의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 너무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세월을 허송한 자를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너는 어찌 그리 그녀의 성품 같은지 참. 누구요? 말씀해 주세요. 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요? 저도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내가 너의 꿈에 보여주마. 꿈에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그녀인 줄 알겠습니까? 걱정 말라. 그녀를 보는 즉시 소개를 안 해도 그녀는 너를 알고 너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이다. 오케이, 주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날이 갈수록 꿈과 환상이 더욱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고 이상 속에 당신의 음성도 더욱 조금씩 깨끗하게 들려요. 주님이시지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간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 짱이에요.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란다. 너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와 가까이 되지 않았니? 그러네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도 세월이 가는 것도 당신과 같이 하는 삶의 동행 이후에는 슬퍼하거나 서산한 것이 차츰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 같단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나의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너는 과실도 못 맺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원수들의 손에 의해 불에 살라지느니라. 이 불이 어떤 유황불인지 너는 알고 있지?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께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을 하셔서 제가 헷갈려요. 주님, 저 신학 같은 것 잘 모르는 것 아시지요? 내가 원하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다. 첫째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고 넷째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여섯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일곱째는 나와 동행하는 좁은 길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일곱 가지를 잘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란다. 아이고, 주님, 들으면 쉬운데요. 실천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해주세요. 제게 쉬운 지름길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내 심정을 항상 이해하고 알아주면 된다. 그것이 너의 분부이다.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다. 나와 마음이 합해지면 내 주위의 이웃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아지게 된단다.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또한 너의 축복이란다. 그건 쉬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당신께서 제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었네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너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네 안에 있는 성령이다. 그것은 나의 영이다. 수많은 자들이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능력을 행한 이후에 마지막 날에 결국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그런 자들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사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선교사들, 심지어는 사모들 등 한때는 나의 종들의 무리였느니라. 내 아버지가 원하는 참복음인 회개와 그에 따르는 열매,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의 차이, 천국행과 지옥행의 참 조건, 성도의 거룩, 성결 등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리는 양각 나팔 소리를 낼 줄 아는 파수꾼이 되지 못한 자들이다. 세상에서 받는 임시 축복이나 운운하면서 내 양들에게 정작 매일 해야만 하는 참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이다. 그들처럼 수많은 짖지 않는 개들의 무리에 속해서 설교하는 자들도 그곳으로 쫓겨난단다.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인지 내 아버지의 영광인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짓 싹꾼들, 첫사랑을 떨군 자들, 또한 자신만의 열심과 특심으로 사역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일의 노예가 된 자들, 생명 구원은 중심에 없고 교인과 헌금의 숫자 노름으로 만족해 하는 자들, 목양 빼고 모든 다른 잡동사니 일거리로 바쁜 자들 등이다. 이 무리들은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착각하고 산 자신의 인생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제 머리를 쥐어 뜯는 엄청난 놀람과 충격이 있을 것이다. 나는 큰 빌딩의 교회와 커다란 성회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음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는 그런 찬양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엄청나게 비싼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인들의 귀나 간지럽히는 가짜 복음밖에 전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부서진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나는 우리의 밖에 있는 양이든 우리의 안에 있는 양이든 간에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며 무릎 꿇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런 참 목자를 원한단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 서너 명의 성도들을 두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참목자의 마음과 그 중심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며
그 삶 속에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런 자들을 나는 원한단다. 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알고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마치 사수리의 죄와 같다. 가르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단다. 아예 무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지 않으니 그 불순종이 내게는 더욱 가증한 것이다. 그 무리들은 마음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후손들이며 영적으로는 복사의 자식들이다.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두 번 못을 박는 자들이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핏값을 주고 산 나의 교회를 팔아서 넘기는 자들. 평생을 나 위하여 섬긴다고 말만 해놓고 나이가 들어서는 영적인 참다운 제사장을 선정하여 받아야 하는 목회자 교체를 할 때에 마음을 찢는 할례조차 받지 못한 제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교회를 넘기는 자들. 게다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서로 서로의 자식들을 자기 교회의 후계자로 바꿔치기 하는 자들. 내가 먹이고 보살피라고 보낸 양들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자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불을 지른 자들, 하다하다 못해서 근친 상간의 악행까지 하는 자들도 있구나. 내 마음이 분해서 이런 짓지 않는 개들의 악행을 하는 그루부득이 종들의 행위들은 입에 올리기도 싫다. 그렇게 살고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리들은 결코 내 진주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장님이 아니다. 내 이름을 알아서 그들은 유황불 못은 면한다. 그러나 내가 알았던 처음 사랑의 깨끗한 모습을 가진 그들이 아니므로 나는 썩어서 부패되어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변질된 그 목자들은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그런 자들 모두는 결코 진주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바깥 어둡고 캄캄한 곳이 그들의 종착역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셔서 조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빠른 억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계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모습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실망과 분노의 심정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오자 그분의 발에 엎드려 펑펑 울고 싶었다.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 사람들의 죄와 무지가 너무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였다. 내 가슴이 덜덜 떨렸다. 아이고 어머니나 예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는 많은 신실한 종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노여움을 푸세요. 알았다. 제비꽃 같은 나의 신부야. 오늘 아침 일찍이 이름 없는 얇은 흙더미 위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데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조그만 제비꽃들을 보았단다. 그 조그맣고 예쁜 진보라색 꽃이 충성을 다하려고 애써 피어있는 모습이 참 예뻤다. 제비꽃이 문득 너를 생각나게 하더구나. 내가 이 우주 어디에 있든지 나의 눈과 마음은 내 신부들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저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 나의 신부야.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도 쫓아내었으니 오늘도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꾸나. 주님, 혹시 며칠 전에 제 꿈에 보여주신 죽은 하얀 고양이가 우리의 담을 허는 작은 여우였나요? 그렇단다. 네가 하는 방언의 기도로 인해서 화모와 애조가 멸하였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가자, 나의 제비꽃, 나의 신부야. 주님, 손잡고 싶어요.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을 약간 아플 정도로 꽉 잡아주셨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